대리 유튜버 분들이 몇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이 그런 말을 하긴 합니다. 뭐 대리 유튜버 뭐몇달 하다가 그만둔다고. 뭐 수익도 안 나고 힘은 무지하게 들고. 저도 요새 8시 정도쯤 출근하면 25에서 27쯤 찍는데, 요새 계속 9시에서 11시 이렇게 너무 늦게 출근하니까, 매출 찍는 게, 뭐, 4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하루 10분에서 20분 영상 올리는데도 거의 뭐, 녹음, 편집, 업로드,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거의 뭐한 7시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편집 업로드만 한 5시간가량 소요되니까. 우리 대리꿀팁 구독자님들께 뭐 알차고 좋은 정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대리꿀팁 소개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위시티 3, 4단지 버스 정류장으로 와 있고요. 여기 먹자에서 콜 조금 나옵니다. 저도 7시간은 자야 되는 몸인데 요즘 4시간, 5시간, 많이 잡아야 6시간 자잖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유용한 정보 얻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화이팅! 고향 화정에서 남양주 화도 55,000원 잡았습니다. 아까 6만 원 떴는데 늦어가지고 제가 못 잡았는데 이렇게 깎아먹기 하고 55,000원으로 이렇게 올린 거 잡았는데요. 다른 기사님이 먼저 오셨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셔틀 타고 라페스타 서울택틀 위치로 도착했습니다. 법인회사나 일반회사나 이렇게 아까 6만 원짜리 콜그 55,000원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올렸잖아요. 자기 회사 법인콜 아니면 타 회사에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또 일반 기사님한테 풀때 이런 식으로 또 내립니다. 회사에 청구되는 금액은 계약된 금액을 청구하는 거지요. 대신 법인 회사도 만약에 3만 원짜리 계약된 금액이면 배차 안될때 4만 5천 원을 만약에 기사가 배차 받았다. 그럼 그만 5천 원을 저기 대리 회사가, 법인 회사가 기사한테 주는 겁니다. 법인 회사는 기사한테 이렇게 추가로 저 입금해 준 거, 이런 식으로 오더 요금 낮췄을 때그 남는 걸로 서로 이렇게 또이또이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드신 대리 기사님하고 오토바이 탄 젊은 배달원하고 목소리 높여 싸우네요. 서로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다 해결될 건데, 요즘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대한민국. 춥네요. 아유, 바람도 불고요. 저는 추위를 아주 많이 타는 체질입니다. 겨울이 아주 힘들지요. 저한테는요. 택틀 타고 강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4명 맞춰서 강남으로 가고 있는데, 전에 수원에서 이렇게 강남 오시는 이렇게 4명 기사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쑥 끼어들어가지고, 빨리 타면 장땡이지, 뭐, 맞추는 게 어딨어, 이씨. 뭐 이러는 아주 몰상식한 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기사님 만났을 때는 대처법이 뭐냐면요. 그 4명이 다안 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만 만약 탔잖아요? 그러면 서울택틀 기사님이 출발을 안 하시니까 그 기사님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그 네 명 맞추신 분들끼리 이렇게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쉽게도 서울 택시가 강남 가는 코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한 300m 이동했는데 저희가 다시 환불 받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라페 서울 택틀 위치로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네 명 피 맞으면서 뚜벅뚜벅 이렇게 서로 저기 택시기사님과 대리기사님 사이에 이렇게 서로 양해하면 서로가 좋죠. 뭐 우리도 또 택트로 이렇게 강남 합정 잘 가잖아요. 뭐 좋은 골 잡으셨을 때 택시기사님이 또 그렇게 가셔야죠. 예. 지금 다시 택틀 4명 탔습니다. 우리 힘들게 뚜벅뚜벅 걸어왔잖아요. 다산동 3만원 자동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너무 못 탔잖아요. 너무 늦게 출근해서. 그래서 우리 나머지 3분 기사님들한테 미안해서 자동 들어온 거 못 잡았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는 그 저기 뭐 유튜브 하기 전에도 전에 한번 저 철산역에서 같이 그 저 4명 모여서 저 택트라기로 했는데 그때 자동을 제가 잡았다가 미안해서 뺐어요. 그때 당시는 로지에서 빼면은 500원 취소 수수료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분이 제가 뺀 콜 잡고 제 그때 당시는 그 제 취소 수수료 500원을 콜 잡은 사람이 500원 갖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콜도 잡고 제 취소 수수료 500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바로 쉥 하고 가버렸었습니다. 아, 마음이 너무 약해. 돈 못 벌었으면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뜸은 잡으십시오. 원래 대리기사님들은 그냥 뜸은 잡는 게 그냥 불문율입니다. 예, 바로 내리시는 거. 콜 잡아도 뭐라고 같이 타신 기사님들이 얘기 안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날에도 출근하시는 게 돈 많이 버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뭐 콜 잡고 뭐 이렇게 택트에서 내리고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십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같이 하시는 그 기사님 하고도 이렇게 밥 이따 같이 먹어요 하다가도 서로가 좋은 골 잡으면 잘 갔다 오세요 뭐 만나기로 했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화이팅 하시지요. 예. 오늘 저기 콜값 좋았는데 우리 기사님들 많이 버셨나요? 택트라고 가면서 옆에 기사님 마침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항상 차량용 급속 충전기도 갖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 차량용 급속 충전기로 이렇게 또 우리 대리기사님 충전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네요. 신논현역 교보로 택트 타고 도착했습니다. 앞에 타신 대리기사님은 점심 12시쯤 출근하셔서 골프장 근처 업소에서 발렛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나와 계신 시간이 지금 벌써 16시간이네요. 평상시는 새벽 1, 2시 정도쯤 집에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골프장 편도콜 타시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법인기사님이었으면 법인콜 빨리 보니까 훨씬 더 수입이 좋으실 텐데요. 한 달에 한 600 정도 이렇게 찍으신다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 다 건강하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법인기사들은 골프장에서 출발하는 편도콜을 타려고 골프장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기사분들이 가장 돈 많이 버는 비결이 골프장 근처에서 사는 거, 그 다음이 역삼역 근처에서 사는 것입니다. 퇴근할 때가 조금 힘들지만 그만큼 수입을 많이 버니까
체력 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좋죠. 신논현역 근처 역삼동에서 파주 운정 4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취소되지 않게 고객님께 최대한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운정신도시 파주 야당동에서 완료했습니다. 600번 타고 대화역 쪽으로 가서 9700번 타고 신논현역 교보로 가야 되겠습니다. 600번이 라페스타 바로 앞에서 유턴하네요. 대화역에서 타야 앉아서 갈 수 있지요. 9700번 600번 타고 대화역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대화역에서 9700번 타고 신논현역 교보로 가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행복, 사랑, 돈 모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세요. 감사합니다.